아, 맞다, 쌤! 자, 이거. 이게 뭐야? 유튜버 되기 수업 신청했다고? 그게 가능해? 고교학점제. 학생들은 각자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다. 배우고 싶은 교과는 어떤 교과든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. 될까, 그게? 될걸? 쌤! 짠! 이런 걸 왜 하는 거야? 자, 세 명이요. 됐죠? 보현이, 너는 왜 이 수업을 듣고 싶은 거야?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올바른 윤리의식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 말고, 보현아, 우리 진로 생각도 해야지. 그렇게 친구 따라서 휘둘리면 안 돼. 뭐 혹시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? 선생님, 저는요, 하고 싶은 게 없어요. 어? 주변에서는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가서 생각하라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맞는 건지.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는 쟤네가 부러워요. 사실 반 강제로 신청하긴 했는데 궁금해요. 배우고 싶은 걸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. 저는 아직 좋아하는 게 없어서요. 수학을 잘하니까 어려운 문제 풀이하면서 애들이 궁금해할 만한 해설 영상 같은 걸 해보겠습니다. 수학이 좋아?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쉬우니까요. 아우, 재수없어. 황재수. 보현아, 하기 편한 거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게 어떨까? 하고 싶은 거 없는데. 간단했다. 답을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알고 다음에는 안 틀리면 됐다.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할지 감도 안 잡힌다. 아니, 야, 셀카봉 말고 내 카메라를 봐야지. 겸사겸사 내 것도 같이 찍는 거지. 액자 19조 몰라? 액자 19조? 어머! 난 항상 1등이었는데 찍을지 몰라서 카메라는 친구가 있네요. 처음이다, 이렇게 뒤처지는 기분.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, 고객님? 아니, 날 도와달라니까, 유아울 씨. 아, 좀 와서 앉아봐. 와. 필요 없어, 니도. 아직 총 안 쳤는데. 뭐야? 왜 저래? 오늘도 늦지 않고 쓰이! 야, 박보 안 왔어? 맨날 제일 먼저 앉아있던 놈이? 몰라? 야, 막 설마 수업 안 듣고 시위하는 거 아니야? 야, 전교 1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. 뭔 소리야? 머리 좋고 성실한 애들, 난다긴다 하는 애들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제일 오기 있는 놈이 하는 거거든. 대단한 놈이야, 박보.
뭐? 쌤! 뭐야 그건 다? 진짜 고민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. 그래서 다 해보려고요. 좋아하는 거 찾을 때까지. 그래 좋다. 근데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. 안녕. 오늘 전학 온 박보연이라고 해. 무슨 말씀이세요? 내가 어차피 본 것 같아. 조용히 안 하냐? 구경 났어? 편하게 해. 하라잖아. 진단해 속아! 넌 저거 뛰고. 제발 쓸데없는데 기운 빼지 말고. 선택과. 내년이면 고3이다, 고3. 저기 수도니 옆자리로 가. 반장. 먼저 가서 인사 나오고 있으랬더니 사기를 치고 있었네. 인사 잘했는데요? 그래 뭐 서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반장한테 물어보고. 네. 나한테 물어봐도 돼. 아 혹시 여긴 영상 수업 없어? 영상 수업? 그게 뭐야? 그럼 너는 고교학점제 안 돼? 아 고교학점제? 그거 희망과목 받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. 아무도 신청한 사람 없어. 아마 신청해도 안 될걸? 너네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왜 나만 몰라? 넌 다음 교시가 뭔진 아니? 아니. 잘한다 잘해.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지? 아, 어? 아 뭐야 잡지 마! 그 친구 앞에서 창피하게. 나 여자랑 싸워서 잡은 적이 없어! 때려. 한번 맞아볼래? 알았어. 너는 내가 못 이기겠다. 미안해. 저기 왜? 희망 과목 신청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애들 말 못 들었어?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한다고. 안 하는 거지. 못 하는 건 아니잖아. 원래 공부해온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공부해보고 싶거든. 그럼 계속 거기 다니지 그랬어? 어?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확인해봐. 안 하는 건지. 못하는 건지 확인해볼게. 학교엔 마땅한 선생님도 없고 이 시골에서 선생님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고. 그게 시골 맞는데 뭐. 근데 넌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는 거야? 이거 못 듣는다고 PD 못하는 것도 아닌데. 그냥 너무 즐거웠거든. 언제나 공부하는 게 일이었지만 정해주는 것만 배웠지 진짜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웠던 적은 없었으니까. 이거 이거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쓰레기통 비우다가 우연히. 그런데 이걸 네가 왜 가지고 있어? 너랑 같이 수업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. 실은 너도 같이 수업 듣고 싶은 거지? 말했잖아. 수능에 집중해야 된다고. 그건 진짜 네가 원하는 거 맞아? 나도 옛날엔 너처럼 재수 없어.
너도 결국 대학 잘 가고 싶어서 전화 건 거 아니야? 미안. 내가 너무 주제넘었네. 근데 대학 잘 가고 싶어서 전화 건 건 아니야. 집이 어려워졌어. 그래서 할머니 댁으로 이사 온 거고. 나 먼저 갈게.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. 은지 누나처럼 상큼한 민초우유 마시면서 해요. 왜 뭐? 너 방금 딱 이 표정이었어. 그러다 빨리 늙어 소화린. 아 그만 좀 깐족대. 오늘은 서현 때문에 그래. 저는 현재 두 사람을 동시에 짝사랑하고 있는데요. 아 이런 제 마음이 맞는 걸까요? 왜 이런 걸 심각하게 봐. 그건 잠재적 바람이. 야야 미쳤어? 잠재적 바람이라니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아니 남친 두 명인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두 명인 건데 뭐가 문제야?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이 두 명이면 두 배로 힘든 만큼 두 배로 행복하다고. 그게 뭔 소리야? 만약 내가 두 사람을 좋아한다면 말이야. 괜찮아? 많이 다쳤네. 아. 많이 아프지? 조금만 참아. 일단 한 명은 다정하고 스윗한 라떼나 강아지상의 목소리도 달콤한 왠지 스마트해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그리고 수아린 정신 놓고 다닐래? 어? 됐고 업혀. 아, 괜찮은데. 빨리. 다른 한 명은 고양이 아니 늑대상. 층층거리면서도 중요할 땐 또 어떻게 알고 챙겨주는 거지. 아린이가 괜찮다잖아. 제가 안 괜찮아서요. 남주와 서브 남주, 난 각자의 매력을 모두 사랑해줄 수 있다고. 두 사람을 좋아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설렘을 느끼게 해준다니까? 진짜 상상만으로도 짜릿해. 실화냐? 난 은지 누나밖에 없어. 진짜로. 그래. 멋지다. 진짜로. 화이팅! 오빠, 오빠도 듣고만 있지 말고 말 좀 해요.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나 보지. 있어. 좋아하는 사람. 있다고요? 응. 그럴 줄 알았다니까? 맨날 핸드폰만 볼 때부터 수상했어. 지금도 노트북 하면서 그 사람이랑 연락하고 있죠? 맞죠? 누군데요? 누군데? 설마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? 잠깐 화장실 좀. 아 얘기는 하고 가야죠. 누군데요? 왜 제 눈 피해요? 맞아. 아는 사람. 은지 반민초단 아니었나? 그리고 걔 초코우유도 좋아할 텐데. 와, 슈오빠 저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본다 진짜. 엄청 좋아하나 봐. 그치? 뭐야? 왜 그래 갑자기? 정신 차리고 빨리 고민이나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 좀 해봐. 두 사람을 좋아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보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면 그땐 어쩌지? 뺏기지 않으려면 먼저 고백해야지. 좋아해. 어? 이렇게? 지금 몇 시야?
먼저 가 있어야겠다. 어? 나 간다. 사랑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.